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스네일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제 RL, 그러니까 강화학습 분야의 한 분야인 그러니까 메타 RL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입니다. 뭐 PICB에서는 대부분 뭐 비전이나 뭐 NLP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다뤄졌던 것 같은데 뭐 상대적으로 강화학습은 덜 다뤄진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메타 RL이라고 불리는 논문은 뭐 그것보다 덜 다뤄진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이 논문이 뭐 메타 RL의 뭐 첫 논문은 아니고 한 두세 단계 정도 지난 논문이기는 한데 그래서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처음에 이해하기에는 모르는 내용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최대한 열심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논문은 그 UC 버클리의 그 피터 아벨 교수님 연구실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제 이 교수님 연구실이 뭐 강화학습에 대한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내시지만 최근에는 이제 메타 RL에 대한 내용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 뒤에서 소개할 테지만 이 논문과 비교하는 다른 메타 RL 논문들도 대부분 이 연구실의 다른 학생들이 된 논문입니다. 네, 뭐그 정도로 현재 이 연구실이 메타 RL의 논문을 많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 논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제 이 논문의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머신러닝, 이제 딥러닝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은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대부분의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잘 배우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근데 그 데이터가 뭐 레이블링이 된 거면 뭐 슈퍼바이즈드 그런 게 아니면 언슈퍼바이즈드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강화학습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에이전트가 인바이러먼트랑 뭐 인터랙션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겪어왔던 그런 데이터의 흔적들을 보면서 자기의 폴리시를 이제 배우는 뭐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 머신러닝은 데이터 포인트를 잘 암기하려고 한다, 잘 모방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그에 반해서 사람은 어떻냐라고 뭐 얘기를 해보면 뭐 다들 뭐 비슷한 직관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굉장히 어댑테이션이 빠릅니다. 이제 이전에 배웠던 그런 날리지들을 바탕으로 새로 접하는 태스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뭐 퓨전 러닝이나 태스크에 좀 제너럴라이즈 된 모습을 뭐 사람은 보여줍니다. 뭐 반대로 머신러닝에서는 이미지 한두 장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한두 장을 보여주고, 이 고양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해봐라 하는 문제에서는 굉장히 안 좋죠. 뭐, 거의 수만 장을 던져주고, 고양이를 하라고 해야 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뭐, 머신러닝과 인간의 차이점은 이제 어댑테이션을 얼마나 잘하느냐, 잘 하지 못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존의 머신러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뭐 분야가 이제 메타러닝, 뭐 메타러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예제는 그러니까 강화학습에서 거의 MNIST급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제 멀티암드 밴딧이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뭐두 개의 암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두 암이 리워드를 줘요. 이제 리워드를 주는 뭐 프로버빌리티가 한쪽은 P고 한쪽은 1만은 SP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트레이닝 환경에서 P가
0.2라고 하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암이 리워드를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뭐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은 뭐 이런 P가 주어졌을 때 굉장히 잘 에이전트가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존의 RL 에이전트들은 이제 오른쪽 암을 굉장히 많이 당기는 그런 폴리시를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배웠던 데이터 포인트들은 이제 오른쪽 암이 훨씬 더 많은 리워드를 준다고 배웠는데 뭐 반대로 왼쪽 암이 더 많은 리워드를 주는 환경에 처해진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기존 RL 알고리즘들은 이제 오른쪽 팔을 당기게끔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른쪽 팔을 당기려고 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똑같은, 사람이 보기엔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른쪽 팔을 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왼쪽은 이제 메타RL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팔이 더 높은 리워드를 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팔을 좀 많이 당기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도 좀 개선, 그러니까 팔을 제대로 당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RL이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 경우에서는 뭐 당연히 오른쪽 팔을 당겨야 된다고 배웠지만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왼쪽 팔이 더 높은 리워드를 준다고 본인이 체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서는 오른쪽 팔이 더 많은 리워드를 준다고 배웠지만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이제 잘 어댑테이션을 해서 이제 왼쪽 팔을 많이 당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메타 RL이 추구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Related Work의 제목처럼 Learning to Lear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 태스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메타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네 가지 논문들을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에 있는 두 논문들은 거의 메타 RL을 조금 유명하게 한 그런 좋은 논문들인 것 같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두 논문들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이제 메타 RL을 조금 더 발전시킨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메타 러닝은 이런데 메타 RL은 무엇이냐? 아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은 다들 한 번쯤은 뭐 보셨을 거예요. 강화학습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메타 RL이 추구하자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 말씀드렸던 거를 뭐 식으로 정리한 건데 어떤 T라는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떤 하나의 스페시픽한 태스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태스크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로스가 최소가 되도록 이제 학습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메타 R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거는 하나,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운전이라는 태스크 안에 내가 뭐 소나타를 운전하거나 뭐 포르쉐를 운전하거나 되게 여러 가지 스페시픽한 태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동차 차량뿐만이 아니라 어떤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레이싱 트랙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운전인 거죠. 근데 RL한테 그러니까 뭐 메타 러너한테 너는 운전을 배우라고 하는 거고 어떤 특정 자동차나 특정 환경에 대해서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가 운전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차량,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 최대한 빨리 어댑테이션 해서 그 환경에서 잘 해봐 라고 하는 게 이제 메타 RL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사실 이 예제에서도 사람한테 이 문제를 주어지면 아마도 왼쪽, 오른쪽 팔을 다 당겨보고, 아마 왼쪽 팔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리워드를 주기 때문에, 이제 왼쪽 팔을 더 많이 당기게 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 하는 행동을 뭐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제 이전 그 경험에서 얻은 리워드를
이제 본인이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그 다음 액션을 내릴 때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RNN에서 풀고자 하는 시퀀셜한 문제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 기존에 있던 메타 RL 에이전트들은 이 에이전트 자체를 뭐 LSTM이나 GRU 같이 RNN 모듈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존 RL 에이전트는 뭐 액션이랑 뭐 스테이트를 뭐 옵저베이션 뭐 스테이트겠죠? 옵저베이션이랑 액션을 받아서 뭐 액션을 내뱉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메타 RL에서는 이전 스텝에서 받은 리워드를 추가적으로 스테이트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STM이 결국에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받았던 리워드들을 계속 인풋으로 받음으로써 이제 그 RNN 모듈에 이전 리워드와 뭐 스테이트를 잘 인베딩해서 그 다음 액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RNN 모듈을 쓴 메타 RL 에이전트가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고 뭐 많은 뭐 분야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이 RNN 기반의 문제점은 뭐냐면 템퍼럴리한 리니어 디펜던시가 있다는 것인데요. 뭐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이제 RNN 셀을 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본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이런 스텝에 제일 마지막 스텝에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스텝에 영향을 주는 거는 실제로는 바로 직전에 있는 셀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 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뭐 인포메이션들이 이전 익스피리언스에서 잘 넘어온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 셀 관점에서는 바로 직전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저자들이 뭐 나중에 실험적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이 RNN 기반의 메타 RL 에이전트는 그런 패스트 어댑테이션을 하기에는 캐퍼시티가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템퍼럴리하게 좀 임플리시트하게 과거의 익스피리언스들이 현재 스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되게 익스플리시트하게 과거 익스피리언스들을 완전 다이렉트로 액세스를 해서 반영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뭐 주로 사용하는 모티베이션, 그 모티베이션이 됐던 내용은 이제 RNN이 뭐 임플리시트하게 참조했던 과거 경험들을 익스플리시트하게 해보자는 것이고요. 이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이라는 것과 이제 소프트 어텐션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이 뭐냐라고 하면 저희가 아는 그냥 컨볼루션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 포인트를 컨볼루션 한다고 했을 때 뭐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포인트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왼쪽 하나와 아래쪽 하나와 오른쪽 하나입니다. 이제 그게 다들 알고 계시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각각의 스탯들이 어떤 하나의 익스피리언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과거의 익스피리언스라는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래에 있는 익스피리언스는 현재 영향을 줄 수 없고요. 항상 과거에 있는 익스피리언스만 현재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컨볼루션을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이라고 부르고 그렇다면 이게 뭐 이전에 축적해왔던 모든 경험들이라고 보면 이 현재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경험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뭐 인간의 관점에서도 과거의 모든 경험이 똑같은 가중치를 가지고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텐션이라는 가중치를 둬서 옛날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경험들이 얼마나 현재 영향을 주게 될지를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두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개를 채택을 해서 RNN 모듈을 대체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듈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temporal convolution은 이제 기본적으로 1D convolution이에요. 이제 저희가 아는 1D convolution은 뭐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첫 번째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뭐 커널 사이즈가 3이라고 하면 좌우에 제로 패딩을 넣고 이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래에 있는 익스피리언스와 과거에 있는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현재 익스피리언스를 참조를 해서 하나의 값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에서는 미래의 익스피리언스가 현재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로 패딩이 제일 왼쪽에만 붙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이 1번이라는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2번이나 3번의 인풋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템포럴 컨볼루션이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 스텝을 한 칸씩만 뛰게 되면 너무 과거에 해당되는 익스피리언스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템포럴 컨볼루션을 스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템포럴 컨볼루션은 이 레이트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볼루션을 쌓았을 때는 바로 직전에 있는 것만 영향을 주게 하고요. 이제 커널 사이즈는 2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컨볼루션 쌓았을 때는 또 뭐 레이트를 두 배만큼 증가시켜서 더 많은 익스피리언스를 보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택을 하나씩 스택을 할 때마다 레이트를 두 배씩 띄워서 이제 더 멀리 있는 그러니까 더 적은 스택을 가지고 더 멀리 있는 익스피리언스를 참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하게 하는 이제 아이디어를 채택을 했고요. 이제 그렇다면 현재 이 오렌지 점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익스피리언스를 다 액세스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중요한 다 똑같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텐션이라는 걸 이용을 하고 사실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 NLP뿐만이 아니라 뭐 CNN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뭐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PR49번째에서도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을 리뷰를 해주셨고 이제 뭐 NLP 문제에서 어텐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is라는 뭐 대명사가 있을 때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is이 애니멀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이제 스트릿에 관련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단어들, 그러니까 어떤 인포메이션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뭐 NLP뿐만이 아니라 이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그러니까 CNN 모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 템포럴 컨볼루션에 그대로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에서 이 소프트 attention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그 소프트 attention은 이제 다음과 같은 로직을 따르고요. 뭐 이거를 numpy 코드로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됩니다. 아마 numpy 코드 익숙하신 분들은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노테이션과 이걸 비교해 보시면 네,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 Q와 K가 어떻게 보면 인포메이션인데 그 인포메이션들의 가중치 정도를 이제 소프트맥스 값으로 표현을 해서 이제 어떤 인포메이션이 얼만큼 더 중요한 가중치를 가지게 될 것인지 뭐 뻥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푸시를 해서 얘가 영향을 덜 미치게 하도록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템포럴 컨볼루션과 소프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썼냐라고 하면 이제 이 논문, 이 스네일 논문에서 제안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점은 인풋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황색 점은 템포럴 컨볼루션이고 이제 이 초록색은 어텐션 블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익스피리언스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런 익스피리언스들이 뭐 차례로 들어오겠죠? 이런 익스피리언스들이 들어왔을 때 템포럴 컨볼루션으로 익스플리시트하게 과거의 익스피리언스를 참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더 멀리 있는 더 이전의 익스피리언스를 참조를 하고
하지만 모든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텐션을 써서 이제 적당히 가중치를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그림에서는 이제 두 번의 스택을 했는데 이런 걸 이제 반복을 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스네일 블럭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선 박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뭐 사실 세 가지 블럭을 뭐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세 가지 블럭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 블럭 뭐 모듈과 일치를 하는데 사실 댄스 블럭은 이제 템포럴 컨볼루션, 이제 커주얼 컨볼루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실 이거를 그냥 댄스 블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이 템포럴 컨볼루션의 액티베이션이 하이퍼볼릭 탄젠트인데 그게 이제 시그모이드 값도 추가를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게이티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어떤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곱해져서 각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액티베이션 아웃풋이 0과 1 사이로 어떻게 노멀라이제이션이 될 건지를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블럭처럼 뭐 레즈넷 같은 레지듀얼 블럭처럼 인풋과 이제 아웃풋 액티베이션을 컴캣을 해서 이제 다음 블럭으로 보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TC 블럭이라는 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등장했던 댄스 블럭의 레이트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해서 여러 개를 이제 스택한 블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거의 뭐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어텐션 블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수식이 써 있지만 사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뭐 수도코드로 옮겨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수도코드가 아까 전에 봤던 이제 numpy 코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뭐 알고리즘 자체는 막 모르는 단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냥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에 나온 그 소프트 attention을 구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 댄스 블럭, TC 블럭, 어텐션 블럭을 뭐 논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네. 아마 보시면은 거의 그냥 수도코드를 그림으로 옮겨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네일의 뭐 전체적인 아키텍처 들어오면 뭐 이런 오른쪽 세 가지 블럭을 이용해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아웃풋 형태만 다르고 이제 두 태스크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구조를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으로는 이제 이 스네일이란 게 과연 메타러닝 관점에서 얼마나 잘 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태스크와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 태스크에서 실험을 합니다.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서는 이제 퓨전 러닝이라는 그런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보여주고요. 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퓨전 러닝 태스크고 이제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뭐 강화학습에서 뭐 많이 사용되는 벤치마크인 뭐 멀티암즈 밴딧, 뭐 태뷸러 MDP, 그리고 이제 컨티뉴어스 컨트롤, 이제 뭐 비주얼 내비게이션 총네 가지 실험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결과를 살펴볼 건데요. 네, 이제 퓨샷 러닝이라고 하면 일단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제 옴니글롯이라고 엠니스트랑 사실 비슷한 데이터셋인데 뭐전 세계의 뭐 수백 뭐 거의 200까지 되는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모은 데이터셋이고요. 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꼬부랑 글씨처럼 보이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이런 글씨들을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5 way라고 부르는 것은 이 예를 들면 뭐 100가지 언어 중에서 총 5가지 언어만 골라내서 데이터셋을 따로 구성한다는 말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원샷이라는 거는 이 5가지 언어에서 각각 한 장의
이미지만 샘플링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총 5장의 이미지만 사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5샷 실험에서는 5개 클래스에서 각각 5개의 이미지씩 뽑는 거니까 25장만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입니다. 뭐 반대로 20way는 총 20개의 언어 중에서 한 장씩 뽑았는지 5장 뽑았는지 이고요. 그래서 뭐 결과를 보시면은 뭐 스네일이 다른 기존 뭐 메타 러닝 알고리즘이나 뭐 기존의 이런 퓨전 러닝 알고리즘보다 뭐 당연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걸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각 클래스마다 더 많은 이미지를 보여줄수록 메타 러닝이 좀 더 어댑테이션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 5샷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20A, 그러니까 클래스가 더 많아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크가 좀 더 클래시피케이션 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제 5A보다는 20A에서 accuracy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네, 이제 그리고 여기서 MAML이라고 표시한 이 논문이 그 이 연구실에서 발표한 바로 직접 메타RL 논문인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논문이고 아마 이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옴니글롯이 아니라 이제 미니 이미지넷이라는 이제 이미지넷의 좀 서브셋 같은 아주 작은 데이터셋인데요. 이제 여기서도 5A 원샷과 5샷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뭐 기존의 다른 논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실험들을 통해서 더 적은 트레이닝 이미지가 주어지더라도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뭐 오늘의 메인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언급했던 이 MAML이라는 거는 이제 메타RL 중에서도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 메타RL이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스네일은 이제 모델 베이스드 메타RL이고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뭐 RNN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템포럴 컨볼루션이랑 소프트 어텐션 이런 좀 모델 관점에서 구성했느냐 인지에 따라서 뭐 모델 베이스드인지 아니면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인지라고 부르는데 아마 이 스톡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저희가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거기서 임의로 몇 가지의 태스크를 샘플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샘플링된 태스크에 대해서 각자 잘 되는 이제 세타 i 프라임이라는 웨이트를 저장해 놔요. 그래서 이 for loop을 돌면 이 저희가 샘플링한 태스크에서 각 태스크마다 잘 되는 어떤 웨이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저장한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로스를 구하고 이제 그걸로 이 전체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실 여기서 이 안쪽 for loop에서는 어떤 특정 샘플링된 태스크에서 좀 제너럴라이즈 된 웨이트를 어떻게 보면 모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제너럴라이즈 된 웨이트를 가지고 이제 전체 데스크에서도 잘 되게끔 이제 메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 메타RL이라고 부르고요. 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위에 링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강화학습에서 총 네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제 멀티암드 밴딧과 제가 발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실험을 한 것인데 이제 이 N이 에피소드의 길이고 이제 K가 그 암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첫 번째 칼럼에 보이는 게 거의 옵티멀 리워드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으로 암을 고른 경우 그리고 이제 메타RL의 거의 시초인 이제 에이전트가 RNN 모듈로 구성된 경우 그리고 이제 MAML 그리고 이 논문 결과입니다. 뭐
당연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스네일의 결과가 이 옵티멀 결과를 제외하고는 거의 제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ML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 결과가 없는데 이제 ML 같은 경우는 이제 옵티미제이션 베이스드 메타레이기 때문에 이 에피소드가 길어질수록 이제 컴퓨테이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에피소드가 긴 경우에 대해서는 실험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RNN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템포럴 컨볼루션이랑 소프트 어텐션을 구성하는 게 멀티암드 밴드에서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미로에서 길을 잘 찾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몰 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첫 번째 미로처럼 미로의 크기가 굉장히 작은 미로이고요. 이제 라이즈 메이즈는 좀더 이제 큰 미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이는 값들은 이 빨간 점에서 시작해서 이 출구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제 랜덤이라고 표시한 거는 따로 에이전트가 없이 그냥 뭐 왼쪽으로도 가보고 오른쪽으로도 가보고 해서 언젠가 찾겠지라고 하면서 돌리는 그런 아주 단순한 방법이고, 이제 LSTM은 에이전트가 RNN으로 구성된 메타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스네일은 현재 이 논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메이즈를 처음 만났을 때, 에도 뭐 다른 알고리즘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걸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똑같은 메이즈를 만났을 때, 훨씬 더 많이 시간이 단축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이 빨간색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되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출구를 찾게 되고요. 이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런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똑같은 메이즈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했을 때는 방황을 하지 않고 바로 그 출구로 찾아가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네, 뭐 이걸 통해서 되게 어댑테이션을 빨리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뷸러 MTP에서도 실험을 했는데 뭐 기존의 메타RL 논문보다 더 짧은 이터레이션을 가지는데도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터레이션은 사실 TRPO 이터레이션을 의미를 하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TRPO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TRPO에 대해서 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위에 있는 링크, 이용원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이건 MDP에 대한 결과인데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들이 이제 메타RL에 대한 결과고요.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그냥 기존의 강화학습 알고리즘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스네일이 뭐 기존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메타RL보다 결과가 좋다라고 리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에 봤던 MDP는 좀 디스크리트한 액션과 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라면 그 스테이트와 액션이 조금 네, 컨티뉴어스한 환경에서 잘 됐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네. 뭐, 이 실험에서도, 다른 메타RL 알고리즘들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실험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엔트랑, 뭐, 치타라는 어떤, 뭐,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그, 인바이러먼트가 세팅한 속도를 잘 카피를 하는지, 아니면은 그 방향을 잘 모방을 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실험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임의로 그냥 사막에 떨궈 놓고 너가 방향을 잘 찾는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속도로 달리는지를 테스트하는 실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스테이트나 뭐 액션이 다 컨티뉴어스한 그런 실험이고 어쨌든 이런 실험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메타레일보다도.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 뭐 정리를 해보자면 그냥 스네일은 뭐 간단히 뭐 템포럴 컨볼루션이랑 소프트 어텐션으로 구성된 이제
RL 알고리즘이고,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메타렐이 되게 인상적인 결과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문제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어댑테이션을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관련 논문으로는 뭐 이런 네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아래에 보이는 오토메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러닝 자체를 이제 오토 ML로 설계해보자 라는 이제 SKT브레인에서 발표한 논문이고요. 읽어보시면 아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메타RL에서 좀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채시핀 교수님이 강의하신 그런 슬라이드인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메타R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